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 저희 채널에 이제 소개하는 음악들이 뭐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아티스트의 범주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널 초창기에는 대부분 래퍼들의 음악을 많이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R&B 가수들의 음악들도 반응 영상을 찍었죠. 근데 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각 나라들마다 전문적인 R&B 싱어이자 래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나둘씩 아이돌 가수들이 흑인 음악에 소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히트를 치는 겁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힙합의 어떤 인기가 예전만치 못하고 있는데, 힙합에 있어서는 힙합과 R&B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돌 가수들이 만드는 힙합이나 R&B 음악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저희 채널을 보면.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구독자들이 도대체 이 그룹은 왜 반응 영상을 찍지 않은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 그룹을 모르지 않아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들의 성장세가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이 그룹을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저처럼 힙합이나 R&B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이 K-POP 그룹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아이돌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함? 어떻게 보면 어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키스 오브 라이프가 갖고 오는 음악들은 굉장히 성숙해요. 다시 얘기하면 음악적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멤버들의 탤런트도 뭐 워낙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이 저는 인기가 많아지 기폭제가 된 게 그 태국인 멤버 나띠라는 그분의 영상이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힙합이나 R&B를 갖고 오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키스 오브 라이프가 그 흐름을 잘 탔고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키스 오브 라이프는 다른 여자 아이돌처럼 뭔가 하드한 뭐 랩, 힙합 뭐 이런 거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그냥 흑인 음악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음악이 바로 이틀 전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공개한 뮤직비디오인 스티키입니다.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장르를 감별하는 뭐 음악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리듬을 들어봤을 때는 아프로비츠 성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멜로디가 상당히 이국적입니다. 이국적이라는 말은 코리안 로컬라이징이 된 그런 멜로디 라인이라기보다는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다. 사실 여기 멤버들도 해외파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본토의 바이브를 갖고 있는 멤버들이 또 있다 보니 이 곡이 좀 더 유연하고 칠한 바이브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이 곡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저도 사실 영상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키스 오브 라이프를 주목하고 있었고 팬입니다. 아, 저 힙합 R&B 좋아하면 K-POP에서 이 떠오르는 이 라이징 그룹을 모를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게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아, 뮤직비디오도 너무 청량해요. 그냥 이거 완전히 썸머 앤덤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 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아. 저는 아이돌 그룹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힙합 R&B를 갖고 오는 아이돌 그룹들한테는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찾아 듣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이 음악적으로 절대 아이돌 음악이라서 음악을 깊게 듣는 사람들한테 폄하당하지 않을 음악들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아. 아...
저 사실 이런 비트 들으니까 제가 요즘 즐겨 듣는 아티스트가 버나보이가 있는데 버나보이가 여기에 리믹스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다비도나. 근데 그게 있어. 이 뮤비나 이 바이브가 가져다 주는 게 섹시함도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거, 헬시하고 청량함도 있어서 너무 좋은 거지. 아 일단은 훅이 너무 세련됐어. 눈 감고 딱 들으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어떤 고전적인 케이팝스럽지가 않아. 완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충만한 음악. 아 안무 보세요. 솔직히 케이팝 뮤직비디오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원테이크로 촬영한 듯한 이 연출도 너무 좋아. 아 사실 키스 오브 라이프는 힙합도 힙합이지만 이런 아프로비츠 R&B 무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케이팝 아이돌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요즘 폼이 제일 좋아요. 오 녹아내릴 것 같다 진짜. 사실 이런 곡은 랩벌스가 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프로비츠가 주는 어떤 긍정적이고 청량한? 칠한 그런 무드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만 랩벌스를 들려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딱 요 정도까지 그치? 와... 아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 반응 영상 찍지 않았지만 음악 들은 것 중에서는 스티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씨. 아 이 곡은 진짜 뱅어 씨 될 것 같아. 설마 이 걸어오는 이 멤버를 나띠 그분을 표현한 거겠죠? 요즘 뉴진스 뉴잭슨 갖고 오죠. 키스 오브 라이프 아프로비츠 갖고 오죠. 진짜 요즘 케이팝 아이돌 그룹 진짜 요즘 다 흑인 음악을 본격적으로 너도 나도 갖고 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힙합, R&B, 아프로비츠, 뉴잭스윙 이제 뭐 드릴 갖고 오는 아이돌도 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끔씩 한국 힙합이 요즘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침체기가 맞는데 이상하게도 케이팝에서는 서로 흑인 음악 힙합 하겠다고 난리예요. 와 진짜 저는 좀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키스 오브 라이프가 요즘 뭐 한국 내에서도 인기가 대단한데 음악이 실망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잘 뽑아. 멤버들의 탤런트가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일단 딥하게 음악 듣는 사람들한테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들을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그 팬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룹의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긍정적이고 밝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 제가 들은 곡들 중에서는 역대급입니다. 다른 곡들도 좋은 곡이 많은데 이 곡은 그냥 음악성도 너무 좋고 곡이 가져다주는 바이브가 그냥 어떤 뭔가 전형적인 아니면 고전적인 케이팝의 그런 무드가 아니고 진짜 국제적인 바이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렌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